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한미아미 윈미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장병과 국민이 하나가 된 축제의 현장을 이태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공원 일대가 축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육군은 지난 19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용산공원에서 함께한 70년 더 강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한미아미 윈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육군의 최신 전투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워리어 플랫폼 체험 부스. 오늘만큼은 스나이퍼가 되어 사진도 찍어봅니다. 여자친구랑 용산에 놀러 왔다가 많은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장비들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군 생활이 좀 남은 육군 장병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예비군으로서 대한민국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안에는 한미 육군의 과거 PX를 재현한 곳부터 모스부호를 담은 팔찌와 인식표를 만들어보는 체험 공방도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가며 자신만의 인식표를 만들어봅니다. 직접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기가 누른다는 거가 매우 이상하게 애국심, 그런 충성심이 마구 들더라고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역사 인플루언서 썬킴과 심호섭 교수에게 배우는 역사 강의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였습니다. 가장 많이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한미동맹 70주년 역사 강의가 아무래도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70년의 역사가 되게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길고 깊은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를 나아갈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는 점이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어 영어 말하기 대회와 군악대 퍼레이드, 그리고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로 풍부하게 꾸며진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과 한미 장병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더 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